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과정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겠습니까? 예, 오순절, 유월절 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계속 들려서 전도하면서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식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을 때 그것이 응답입니다.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제자 중에 안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또 빌립 집사님 네 딸들이 예언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바울은 죽는다. 그래서 이방 사람한테 묶여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과 같은 기도.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러면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과정의 오해. 바울은 이미 성령님한테 너는 로마에서 죽어야 된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만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죽으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오늘 설교를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야 내가 회개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과정에는 지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과정이라는 말은 쿨루스라고 합니다. 쿨루스. 이 쿨루스라는 말은 줄, 선으로 열이 뻗어나가다. 줄, 선, 열로 뻗어나가다. 줄과 선과 열로 뻗어나가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뜻으로 줄을 섰느냐, 내 뜻으로 줄을 섰느냐, 그거에 따라서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뜻으로 줄을 섰다 할지라도 과정이 바울처럼 어려울 수가 있겠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줄을 섰다 할지라도 쉬울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는 오해하지 말고 그 과정에는 꼭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진리에 섰느냐 이 말이에요. 이 고생이 진리에 섰다면 분명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코 승리해요. 그래서 내가 줄을 정말로 잘 섰느냐, 기회주의자로 섰느냐, 기회주의자로 섰으면 과정에 착오가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말은 인생 역정, 순서, 그 다음에 세월, 기간, 한 바퀴의 길,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해하다라는 말은 팔수스라고 합니다. 팔수스. 근거 없이 속다. 오해는 어떤 거냐요? 근거 없이 속는 거. 속는 게 누가 속여요? 어둠의 권세가. 그치? 어둠의 권세가 오면 속죠. 예. 근거 없이 속다. 눈치채지 못하다.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길이 난 옳은 줄 알았는데 줄이 다른 데로 쓴 거예요. 다른 데로 줄 섰습니다. 진리의 줄을 쓴 게 아니라 다른 뒤로 줄을 섰는데 이번에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어떻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진리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다, 분간하지 못하다. 지루한 줄을 모르게 하다. 오해하는 사람들 보면 지루하지 않으면 그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응? 지루한 줄 모르다 이 말은 어떤 일에 빠져있다. 아하, 어떤 일에 빠져있다. 직역은 늦어지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늦어져요. 늦어져. 그에 빠져있는 것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서. 진리가. 그죠? 이제 빠져있는 곳에서 저도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야 돼요. 그죠? 빠져있을 때는 몰라요. 어떤 일에 빠져있다. 일이 늦어지다. 직역은 어떤 일에 빠져있다고, 의역은 일이 늦어지다. 그래서 오해란 말 뭘로 번역되냐면 그릇되다. 가짜. 위조. 누가 와서 다 우리를 이렇게 충동질해요?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빠진 사람은 몰라요. 옆 사람은 아는데. 그죠? 이제 꼭 여러분 욕심이나 뭐에 빠져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얼른 나와야 돼요. 절대 못 보는 건 죄는 아닌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늦어진다는 거예요. 늦었죠. 자, 이제 과정의 오해 첫 번째 시간 갔습니다. 4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이 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하더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왜 가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갈 것 같으니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감동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감동.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면 잘 빨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잘 빨아들여요. 자,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스. 만다노라는 어그리스에 듣습니다. 배우다의 연장명에서 유래돼서 배우는 자. 제자는 늘 배워야 돼요. 배우는 자. 그래서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제자는 순응하여 준비하다.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자가 됐으면 순응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득하여 받아들이다.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단이 오래 갔어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갈릴리 바다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늘 어려움을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면서 순교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주석가들을 말합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여러 번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구제 헌금을 어느 정도 가져갔나. 참 왜 그런 게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구제 헌금을 어느 정도 가져갔을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했다고 그러죠. 성령은 오늘 보니까 퓨뉴만만 나왔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니까 오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해로. 그죠? 바람이 이렇게 불었습니다. 바람은 저런 바람이 아니고 영적인 바람인 feeling,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 그죠?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dr라는 접두어였어요. dr라는 말은 속격, 대격, 지배, 전치자인데 뭇뭇을 통하여 뭇뭇을 통하여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dr라는 말은 이제 장애물도 될 수가 있고 준비된 사람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단 방법 DR라는 말은 DR라는 지배 전치사 그 다음에 접두어인데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오는데 수단과 방법을 직역하면 뭐뭐로 말미암아 그렇죠? 뭐뭐로 말미암아 이게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근거 기회 이게 감동이에요. 무슨 근거 기회 이건 직역인데 의역은 덕분에 은혜 덕분에 은혜 그러면 이게 감동이 된 거예요. 원인의 의미 결과 존재 이유 그래서 뭐뭐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이런 속격 대격 지배 전치사의
감동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디아라는 말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됐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그죠? 그걸 받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감동,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거를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 됐죠? 다음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서 이제 전송을 한 거죠. 무릎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니, 탄원하다. 앞에서 굴복하다. 입을 맞추다. 애원하다. 그래서 이 무릎은 뭘로 보게 되냐면, 예배 드리다. 그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릎이에요, 무릎. 무릎을 꿇어. 꿇어라는 말은 티템이라고, 티템이.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뭇뭇이 되게 하다. 뭇뭇으로 간주하다. 결혼식을 거행하다. 아기를 임신하다. 돈을 저축하다. 새돈을 내주다. 기초를 놓아주다. 물건을 손에다가 넣어주다. 법령을 제정해주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법령을 제정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꿀타라는 말은 상업수로라고. 그래서 무릎을 잘 꿇는 분에게 예금, 예치, 저축해주다. 예금과 저축을 해주는 것을 갖다가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시간에 영적인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 뭐라고 그래요?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 전송한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죠? 기도. 프로슈코마이 자신을 미리 신에게 바치다. 그 기도는 교만한 사람은 못해요. 저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프로스란 말인 거죠. 미래까지 다 바치는 거예요. 미래까지. 프로스는 두 가지라는 게 미리라는 말과 미래라는 말. 그 다음에 앞쪽이라는 말.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한테 다 바치는 앞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지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장애물이 다 제거된 줄 믿습니다. 미래의 장애물 다 제거된 거.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가죠. 이제 7절, 6절, 6절, 6절 작별합니다. 6절에서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별하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는 것조차가 인복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놓치지를 말아야 돼요. 그죠? 작별하다는 말은 아스파조 마에, 아스파조 마에. 연합을 나타내는 아, 불변사와 스파조, 끌어잡아 댕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작별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다. 행복을 빌다.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떼어놓다. 작별. 싫어,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다. 이게 작별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할 때 바울이 정이 들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억지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다 그런 뜻이고 고전 헬라로 가보면 손을 내밀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다 손을 내밀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작별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보니까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7절에 가보면 이제 항해를 마치고 안부를 묻습니다. 항해를 마치고 예.
드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 이 이쪽은 돌레마이라는 이 지역은 어떤 어원에서 왔냐면 싸움을 숭배하다 이런 뜻인데 이 지역에 인구가 8,000명 정도였는데 해변 도시로서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해변 도시로서 거기에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 돌레마이에서 며칠을 머물렀다고 그래요. 드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에서 바울이 며칠 있었어요? 하루에 있었어요. 이 하루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 있었는데 하루라는 말은 미아 헤메라예요. 미아 헤메라. 미아 헤메라라는 말은 온화하게 처음부터 받아들이다. 그렇지. 온화하게 처음부터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 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있었던 거예요. 네? 하루만. 미아란 말은 수사에르라는 어근에서 유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헤메라라는 말은 온화하다라는 여성형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온화하게 처음으로 처음부터 빨리 받아들이다. 온화하게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오래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탁탁탁탁 받아들이니까. 응? 그럼 오랜 시간 예배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루 있다가, 있다가, 그죠? 하루 있다가, 거기 예, 돌레마이에서 하루 있다가, 메노라고 그래. 있다, 메노. 협정하고 계약을 지키다. 고전하려고 가보니까. 그러니까 온화한 성품으로 빨리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협정하고 계약을 다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온화하게 처음으로 빨리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정하고 우리 주님이 계약을 다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땐 무슨 성품을 가지고 드리자?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쫙 들어오는 거예요. 네. 협정하고 계약을 지키다 생애 특별한 영역에 머물렀다. 생애 특별한 영역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하루 있었지만 다 받아들이려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다 보니까 협정하고 계약을 세워줬고요. 그 돌레마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거죠? 생애 특별한 영역에 머물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럼 생애 특별한 영역이 뭐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은혜. 응? 은혜는 카리스.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술과 같은 신비스러운 일.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술과 같은 신비스러운 일. 기도 한 가지 했는데 두 가지가 응답되었죠. 한 가지 했는데 세 가지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신의 선물로 능력을 받다. 은혜를 받으면 신의 선물로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있다란 말은 질병과 사망에 맞서서 싸워서 이기다. 그죠? 질병과 사망에 맞서서 싸워서 이기다. 바울의 말을 복음으로 잘 받아들이니까 여기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죠? 어둠의 권세는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그 성품 좋았던 사울한테도 들어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고정된 별이 되다. 고정된 별이 되다. 자, 거기 하루 머물렀습니다. 그 바울을 만났던 사람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별이 된 거예요. 별이 된 거예요. 고정됐다는 건 뭐죠? 해암이 없다는 거예요. 해암이. 별이란 말을 원전에 찾아보니까 잔치를 준비하여 주다. 마련하여 주다. 이런 뜻이 별이. 네? 그러니까 지금 돌레마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잔치가 생겨났다, 이 말이죠. 네. 며칠 동안에? 하루 동안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항례를 마치고 안부를 묻습니다. 항례하다, 이 말은 플로오스, 플로오스. 플리노라는 글에서 냈습니다. 흐르는 물에 씻다, 빨다, 어린 양의 피로 씻다. 우리는 항해가, 지금 바울은 바다를 갔지만 우리는 세상 항해를 가잖아요. 세상 바다는 고난이 있고 세상 바다는 울퉁불퉁하고 세상 바다는 우리를 반겨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은혜를 받고 어린 양의 피로 씻다. 어린 양의 피로. 그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를 사유하여 깨끗하고 무죄하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를 사유하여 갖고, 이런 뜻이죠. 깨끗하고 무죄하다. 고전 헬라어로 들어가 보니까 영감을 주다, 영감을 받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다른 거 다 이렇게 어렵지만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항해어라는 게 뭐예요? 영감을 줬다. 누구에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배 타고 갈 때. 네? 그래서 직역하면, 항해하다가 직역하면 인생 바다에서 목적을 갖고 가다. 인생 바다에서 목적을 갖고 가다. 바울은 바다로 이렇게 항해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인생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인생 바다에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꼭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치다, 마치다. 카탄타오. 항해를 마치고 마치다. 카탄타오. 목적지에 이르다. 목적지에 이르다. 이 마치다라는 말은 카타 플러스 안티라는 어문이 들어있는데, 카타라는 말은 장소, 시간, 목적, 관계, 소유라는 불변 전치사고요. 안티라는 말은 대신하다, 대신하여. 그죠? 그러니까 마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소와 시간과 목표와 관계와 소유를 대신해주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마쳤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쳤다. 그래서 오히려 문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은혜가스러워요. 그래서 고전 헬라어로 보면 목적지에 왔다. 그런데 목적지에 왔는데 장소, 시간, 목표, 관계, 소유라는 불변 전치사 카타와 안테라는 말은 대신해주다라는 것이 합성되어져서 누가 대신 다 해준 거예요,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 해주셨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안부를 물었다고요? 안부를. 안부를 묻고,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아스파조마이, 아스파조마이.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다. 기쁘게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8절로 가보면 이제 빌립 집사의 집에 신방을 받습니다. 네? 빌립 집사 집에.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오래 머물렀다고 그래요. 네? 오래 머물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의 도시라서 입니다.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는 어디가 있느냐? 헤르몬산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헤르몬산. 2900m 정도가 되는데 변화산을 헤르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르몬이라는 말은 거룩하다, 자원하다, 서원하다, 바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아가지고 거기에서 눈이 녹은 것, 조금씩 녹은 것이 요단강 줄기로 가서 갈릴리 바다를 채워서 갈릴리 바다를 넘쳐서 저 사례 바다로 지나가지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의 신방을 갔는데 머무르다 이 말은 매도라고 먼저 같아요. 있다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남아지다, 유언장 언약이 유효하다, 신의 영감을 받다 이런 뜻이고요. 떠나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떠나다는 말은 엑세르코마이 제자 직분을 주고 제자 직분을 주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떠나왔겠죠. 제자를 만들어 놓고 떠나왔겠죠. 또다시 갈 일은 없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빌립 집사와 네 딸 처녀로 예언을 합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님 딸이 처녀인데 처녀라는 말은 여기 처녀라는 말은 파르테노스라 파르테노스 성숙하고 젊다 이런 뜻인데 이 당시에 처녀라는 단어는 16세 미만의 어린 소녀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16세. 그러니까 4명인데 다 몇 살 밑에예요? 16살 밑에예요. 네? 밑에인데 이 어린 소녀들이 상징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동사시제로 보다 그들은 정기적인 예언을 했다고 동사로 AB라는 동사를 썼어요. 문장에 보면 그럼 AB라는 동사는 뭣뭣이이다, 뭣뭣이 존대하다, 뭣뭣이 유효하다 라는 이 AB라는 동사는 정기적으로 예언할 때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 집사님 딸들이 정기적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 집사님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거죠. 네? 저도 여러분도 도전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거지, 예언을 지금. 바울에게도 예언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언이란 말은 프로헵투요. 미리 첫 열매의 뜻을 대접에 담아주다. 그죠? 미리 첫 열매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 대접은 누구죠? 주의 종. 그죠? 대접에 담아서 주다. 이 프로헵투요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문법을 해서 직역을 해보면.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욥의 딸들과 같이 전승에 의하면 욥의 딸들도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 딸들과 같이 빌립 집사님이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한 거예요? 욥처럼. 고난이 왔어도 어려움이 왔어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켜서 그 당시에 남녀들도 예언을 못하는데 여자를 예언을 시킨 거예요. 네? 여러분께 신실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 신실해지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큰애가 예언했고 우리 지금 막내가 다 예언하고 다녔어요. 네? 찬송가 300장을 막 이렇게 해요. 네. 아. 그러니까 어릴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지 그런 거를 모르니까 막 하는 거예요. 누구의 딸들이 그랬다? 오늘은 빌립 집사님 딸들이 그랬지요. 네? 자, 그래서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여러 날 이 바울이 빌립 집사님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에게 편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왔을 텐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아가보라 하는 천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라는 말은 메뚜기라 소리예요. 메뚜기. 메뚜기. 그 예언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보는 바울이 빌립 집에 오래 체류,
했을 때 대접을 잘했습니다. 오순절 때에까지 여기서 여유 있게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란 말은 트라페자라고 그러죠. 신의 능력을 할당 받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여러분 무엇을 받는다고요? 신의 능력을 할당 받다. 자, 아가보 예언에서는 예루살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안디옥에서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황제 글라우디오 AD 41년부터 54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이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흉년이 언제 일어났느냐? AD 44년부터 47년까지 크게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이 일어나서 후지연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 곧 체포가 된다. 11절에, 그죠? 자,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죠? 아가보의 바울에 대한 체포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박당하리라 하면 대오 법이나 의무로 구속하다. 결박하다. 법이나 의무로 구속하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속을 하면 결박된 거죠.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이 말은 아나바이노 영적으로 상승하다. 영적으로 결심하다. 영적으로 마음에 떠오르다.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죽을 각오를 하는 사역자. 죽을 각오. 올라가면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대답하더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거를 직역하면 이래요. 이걸 직역하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걸 직역하면 너희가 세탁부가 빨래를 두들기듯이 나의 의지를 두들겨 약하게 하느냐 이래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누구도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바울도 약하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는 사역자 바울입니다. 여기서 울어 이 말은 울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울었잖아요, 이제. 울었어요. 울다의 말은, 클라이오,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다. 고전 헬라로 가고, 클라이오.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다. 이걸 울음이라고 그래요, 고전 헬라로 가보면. 왜 이들이 울었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가서, 로마에서 죽으니까. 그 영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응?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이라면 카르디아. 심장이 뛰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다. 심장이 기쁘게 뛰다. 감정의 지배를 불안하게 받다. 감정의 지배를 기쁘게 받다. 이 두 가지예요, 마음은. 응? 심장이 뛰긴 뛰는데, 왜 뛰느냐? 기뻐서 뛰느냐? 불안해서 뛰느냐? 감정의 지배를 받는데 미움으로 지배를 받느냐 기쁨으로 지배를 받느냐 그게 마음이에요. 그럼 지금 마음이 뭘로 지배를 받은 거예요? 슬픔으로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슬픔으로. 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다 이 말은 상하다 신트 립토 쉰 플러스 툴포토라는 합성어인데 산산이 깨트리다. 분쇄하다. 뭉개다. 이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산산이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이 와서 마음이 뭉개졌다는 거예요. 분쇄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부수다. 마음을 부셨다는 거죠. 마음을 부셨다는 건 뭐죠? 이 불안한 감정. 불안하게 뛰는 심장이 됐다는 거예요. 불안하게 뛰는 심장.
힘과 용기를 박탈한다. 힘과 용기가 지금 바울의 어째 내가 지금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갔다가 오순절을 지키고 구제금을 주고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너희들이 나에게 넣어주느냐. 이미 성령님께서 나에게 각본상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에 가서 죽을 사명인데 아, 이 말씀을 연구하니까 바울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저도 여러분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 마귀가 바울을 보면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마귀가 바울을 보면. 그러니까 네로 황제 앞에가 25장에 보면 네로 황제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네로한테 앞에가 탁 쳐서 복음을 준 거예요. 거기에 글라우디오가 네로였어요. 그 다음에 낙담시키다. 마음이 상했다는 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낙담은 뭐죠? 용기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이 시간에 용기가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용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용기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시련을 참지 못하게 하다. 이게 상하는 거예요. 시련을 참지 못하게 하다. 시련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제 각오리. 그죠? 13절 말째 배로에 보면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죽다 이 말은 아포드네스코. 아포란 말은 불립니다. 드네스코란 말은 죽다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분리됐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랬지. 죽음이 무서워하지 않는다. 고전 헬라어로 가면 이제 이거예요. 생명이 만료되다. 지금 나는 어디 가서 생명이 만료된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나는 이미 안다. 에? 죽음이 분리됐다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이 땅에서 생명이 만료가 된다는 건 나는 알고 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네. 생명이 만료되다. 생명이 끝났다. 이것이 아포드네스코예요. 아포는 어디서 이랬다고 했죠? 분리 전치사.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사도라고 그랬죠, 사도. 그래서 사도에게는 뭐가 줬어요? 분리할 수 있는 능력. 이 아포란 전치사는 이렇게 됐어요. 분리해서 보호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해서 보호해주다. 그래서 주의 종의 처방은 다 뭐 해주기 위해서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보호시켜주시기 위해서. 보호. 분리해서 보호해주다. 그런데 그 분리를 믿지를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화지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간 자의 영적 무감각 그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각오하다 이 말은 각오하다고 기도합시다. 각오하다. 해토의 모습. 해토의 모습. 이것은 정확하게 준비되다. 여러분 각오하니까 저도 이 말씀 연구하고 아무리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의 모든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각오할 때 정확하게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됐어요. 네?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준비되다 이 말은 가본 사람에게 신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준비해 놓은 것이고 고전 헬라어로 보면 능력으로 결심하여 준비하다. 내가 가보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을. 그래서 결심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만 했대느냐? 무엇을 갖추다. 가본 사람에게 다 갖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갖춰줘요. 다 갖춰줘요. 네? 그래서 뭘로만 했잖아요. 손쉽게 언제든지 여러분 가본 사람은 손쉽게 언제든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손쉽게 언제든지.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여기서 이루어지다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키노마에, 키노마에. 예수님도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것처럼 바울과 거기 있는 사람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키노마인 어떤 어근이죠? 아내, 아내. 야, 아내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의지를 드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키노마이라는 말은 키네라는 아내에서 유래가 됐잖아요. 네? 이루어지다 이 말은 존재하게 되다. 뭐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죽는 거. 바울이 가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기도를 모방했냐면 예수님 기도.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 다음에 고생겨나다. 고생겨나다. 고생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라의 몇 제자들과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로 사람 나선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누구네 집에 간 거예요? 나선의 집에 갔어요. 나선의 집에. 아, 나선을 연구해 보니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예요. 늦었어. 나선. 나선이 어디 하면 구부로 제자라고 하잖아요. 구부로. 구부로는 지중해상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섬. 나손이라는 말은 뱀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전성을 살펴보니까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문도가 예수님 하늘나라 가실 때 배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120문도.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고 바울이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주 친숙한 관계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근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브로에서 이제 구브로란 말은 구리라는 뜻인데 수리아 서쪽 100km에 떨어진 지중해상에 있는 세 개 섬 중에 한 가지 섬인데 거기에 있던 나선을 지금 만난 거예요. 나선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다 만나고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동력자가 돼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만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죠. 전승에 의하면 우리 누구죠? 빌립 집사님도 전승에 의하면 시에 다볼리에서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시에 다볼리에서 순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과정에 오해하지 마시고 과정에 잘 순종하셔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삶을 민첩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